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뽕잎차 만들고 있어요. 뽕잎이 진짜 야들야들해가지고 야생 뽕잎인데 진짜 이파리가 지금 아주 딱 좋아요. 더 크면 이제는 못하는데 그냥 이것도 닫죠. 아이고 티끌이 그냥 이따 다 골라내야 돼. 숨을 죽여갖고 지금 이렇게 덮어가지고 지금 막 문질러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바쁘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진짜 이거 세 번 덮고 내야 되거든요. 뽕잎 줄기까지 막 어디까지 그냥 다 있는데 어휴, 탄다 손이 막 베이겠어요. 아까 밑에 가마솥 뚜껑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어휴, 그럴 시간이 없어. 뜨거워. 장갑 속이 막 너무 뜨끈뜨끈해가지고. 불이 뜨거워서. 일단 이렇게 해서 김을 또 빼고, 세 번을 더 해야 됩니다. 아예 이마에 송송 맺히네요. 와. 뭐든지 이렇게 정성껏 마련해놔야지 또. 아, 뜨거워! 습기가 막, 이게 장갑 속으로 배가지고, 와, 너무 뜨겁다. 완전히 한 줌만 이마에 그냥 구슬 같은 땀이 지금 서서히 일 없이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해치고 또 다른 거 해야 되니까 막 가마솥에다가 막 지금 벗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조금 치워놓고 눈에 땀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이제 한 번만 붙으면 된다. 아 진짜 땀이 막 눈 속으로 들어가고 눈이 안 뜨겠네. 지금 오늘이 31일인가요? 5월 1일인가요? 난 날짜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네. 어때 그럼 이렇게 해서 바람이 좋아서 말려놓으면 금세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철이 있으니까 그때 안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느라고. 골라내고 나뭇가지 다 골라내야 돼. 다 오디가 붙어가지고 오디를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딸 수가 없어. 내가 봐도 대단하다, 대단해.
여기 건 지금 세 번 못 갔거든요. 여기 이거는 이제 바람이 다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한 다시 한번 한꺼번에 밥 두 번만 해볼까요? 아, 봄바람 잘만도 한데 계속 부네 오늘 온종일. 옛날에 5월달에 봄에 낚시를 가면은 낚시 그 떡밥 그릇부터 시작해서 좌대 있으면은 아침에 자고 나면 한 개도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일은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런데 또 내놓고 또 날아가 버려. 인내력 테스트 하는 거야. 완전히 다 날라가 버리는 거. 존재하는 게 없어. 아침에만 좀 이른 아침만 안 불고 나머지는 다 바람 나니까. 아유 그래도 진짜 콩나무가 하나 조그만한 게 있는데 오빠가 그걸 다 베어줬어요. 그래서 가지가 여러 개 뻗어가지고 그건 어디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숯꽃나무 숯꽃 피는 거 나무가 암수가 따로 있나 봐요. 어떤 거는 어디가 많이 열어서 어디처럼 보이는데 또 실제로 어디는 안 열어요. 다 떨어져요. 와 새벽 아 신기하다 신기해. 아이고 뜨거웠어. 세포를 깨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차가 잘 우러나게. 근데 쇠작 같은 걸 보면 워낙 적은 거 999은 그냥 그대로 비비면 다 깨져버릴 것 같아요. 그거는 쇠작은 뾰족하게 새잎처럼 생긴 거 그건 되게 비싸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해마다 그 서리 맞은 뽕잎도 하고 이른 봄에 이렇게 싹 움틀 때 해가지고 밥 먹을 때 주전자에다 한 주전자씩 그냥 부짐하게 타놓으면 그 완전히 차가 색깔이 파프로스록 연두빛이 돼갖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색감 자체가 맛있어요. 일단 눈으로 우리 묵나물 볶듯이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마에 땀이 제가 이마에 땀이 송송송송 지금 눈에 막 지금 다 들어갔어요. 눈물이 저기 땀이 완전히 아주 열심입니다. 다음에 저희 집에 혹시라도 놀러 오시면 제가 뽕잎차 타드릴게요. 녹차 이렇게 뽕잎 이렇게 해서 나물도 해도 맛있다 그래요. 아유, 땀이 완전 여기도 나고 완전 여기저기 지금 범벅이 됐어요. 아이고 누가 돈 주고 이렇게 하라면 못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연이 좋아서 스스로 희생하는 거, 스스로. 힘든 것보다도 행복이 더 많기 때문에 하겠죠, 그죠? 모든 건.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켜서 저렇게 농사지라면, 어이구, 안 할 거예요, 아마.
맛인데 이렇게 맛있는 아까도 겉절이를 먹어봤지만 아주 그냥 가서 가는 게 상거에선 도저히 낼 수 없는 맛이에요. 상거는 이미 올 때부터 시들어갖고 오잖아요. 정말 냉동차에다 해주면 그렇게 해가지만 우리는 막 즉석에서 뽑아갖고 요리를 하니까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자연인 오빠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아이고 우리 먹는 거 보고 얼마나 먹고 싶을까 이따가 싸다 좀 갖다 준대고요. 겉절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빠 그래 싸가지고 좀 먹나 그러더라. 얼마나 먹고 싶었나. 아이고 병원에 있으면 모든 게 맛있을 거 먹고 싶잖아요. 병원에 있으면 별게 다 먹고 싶더라고요. 저 수술하고도 옛날에 어렸을 때 병원에 한번 있었는데 모든 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막 문어 같은 거 막 저는 그런 거 먹고 싶은데 엄마한테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한 거예요. 오징어 같은 그런 종류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임신한 사람처럼. 그래서 젓갈 종류하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이거를 먼저 가르죠. 라스트. 아이고. 와, 돗자리처럼 여기 밑에가 구멍이 이거 참 좋네요, 이게.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 힘 좀 봐, 지금. 아, 세 번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손 됐다. 라스트예요. 아, 더워서 못하겠어요. 눈에 땀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게 지금 뜨끈뜨끈한 화력이 세가지고 뜨끈뜨끈 밑에 낮에 반복을 하니까 이렇게 정성 들여 차도 만들어 놓고 오빠는 정성 들여 술도 안 먹고 작년에도 술은 안 하고 우리는 설탕에다가 재서 삼투압을 시키잖아요. 설탕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영양가를 다 밖으로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오빠가 그걸 진짜 많이 주셨어요. 오빠도 맨날 하기만 하지 자기 입으로 당신이 못할 말 하나도 없어. 근데 저도 마찬가지 오빠가 주면 또 그것도 다 나눠만이라고 제 입으로 들어간 거는 진짜 다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서로 나눠 마는 게. 아, 이렇게 해서 봄바람에 쓱 가서 말려. 한 번만 말리면 그냥 바짝 말라버리겠는데요. 그늘에서 말려야 좀 푸르스름한 그런 게. 어머, 여 밑에가 맛있는 거 다 떨어졌네. 오디가. 아주 비니까 진짜 오디가 다 떨어졌다. 다행이다. 이렇게 하겠더니 오디가 밑에가 수북하게 떨어졌네. 오디도 뭐 어차피 몸에 다 좋은 건데. 겨울에 나뭇가지 있다가 옷 한번 입었는데 우리 인간이 홀랑 옷을 벗겼네요. 근데 또 이렇게 눈에서 또 나와요. 아이고, 우리 자연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를 다 먹여 살리잖아요. 진짜. 우리 그 선생님이 그린머더라고 정말 우리 식물들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낳으시고 먹여 살리는 건 우리 식물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잖아요. 와, 불 안 껐다. 돌멩이로 하나 이렇게 빵 물러낼 수 없을까? 아이고, 아이고. 뭐예요? 저거 이제 박스 옷다가 이걸 좀 가지고
같이 섞어버리자. 이거 좀 이렇게 들고 있어봐. 내가 이거 털을게. 한 알이라도 아깝다. 뭐예요 이거? 꽃잎차. 차 해가 좀 나올게. 아이고 아이고 더워. 세상에 이 시간에 이렇게 땀을 벌벌 흘렸네. 아이고 어째 또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이거 막 쿨툰이라고 또. 아이고 아이고. 아 이 햇살에 이게 자꾸 왜 이 거치대가 이게 망가져. 왜 그러지? 일도 없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말리면은 금세 말릴 거예요. 원래 줄기에서도 뽕잎이 다 진이 거기 줄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줄기 있어도 우리가 먹을 거 팔 거 아니니까 거칠거칠해도. 햇빛을 방향을 등지고. 아 박수 오늘 맨날 박수 받을 일만 있다. 이걸 또 날라가면 안 되니까 돌멩이를 하나 주워다가.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이거 말르면 이 자체가 날라가 버리는 거야. 바구니가 날라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병아리도 찍어야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뽕잎차 맛있게 이렇게 진짜 즉석에서 아주 했습니다. 아 찻잔을 파랗게 물들이 우리 뽕잎 몸에도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죠. 감사합니다.